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요즘 SNS를 하다 보면 벚꽃 사진이 정말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남녘에서는 벌써 벚꽃이 많이 폈고 서울까지도 많이 핀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잔인한 4월의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적성 시험의 달이 또 다가오고 있죠. 네, 서류가 끝나면 바로 인적성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여념들이 없으실 텐데요. 네. 네, 취준생 여러분 그 부러운 그 마음이 정말 오죽할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벚꽃놀이는 물론 저희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봄날은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출발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외교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 지도를 담당할 산업안전관리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초대졸 이상자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및 차량을 소지하고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문서 작성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40만 원입니다.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경력 증명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안전관리자 한 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담 ENC에서 일반 관리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경리, 회계, 총무,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제학,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는 영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700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과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지난주부터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코너죠. 영화도 감상하시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알려주실 분인데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첫 방송 하셨는데 네. 하고 나서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영화를 좀 색다르게 본다 그럴까요? 네, 직업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니까 기존에 분명히 본 영화인데 좀 새로운 면이 다시 보이는 그런 또 색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속 직업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좀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지난주에는 이 미술품 복원사라는 직업이 네. 굉장히 뭐 낭만적이긴 하지만 좀 드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준비한 직업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아마 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또 인기가 생긴 바로 그런 직업인데 바로 요리사에 관한 영화입니다. 2015년도에 만든 더 셰프라는 영화고요. 네. 그 영화 안에서 뭐 당연히 제목이 더 셰프니까 이제 요리사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요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게 뭐 제목만 봐도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 딱 한마디로 하자면요. 천상천하 이화독전 이런 캐릭터의 남자 네. 주인공 아담이 있는데요. 네.
그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파리로 건너가서 아주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이제 그 요리사의 경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해서 그럴까요? 약간 자만하고 오만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어떻게 보면 자숙의 기간이랄까요? 이런 걸 겪고 다시 이제 런던으로 가서 파리가 아니라 런던으로 가서 자기의 어떤 꿈, 즉 미슐랭 가이드의 이제 3스타 최고 등급이죠. 그걸 이제 따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재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재기하는 셰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꼽은 명장면을 통해서 영화도 잠시 즐기고 또 이 직업, 셰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탐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가장 먼저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쭉 보다 보면 와, 되게 요리사 너무 매력적인데? 이런 느낌,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담이 런던에서 사람들한테 약간 예전에 알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홀대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길거리에 떠도는데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어떤 셰프 젊은 요리사를 알게 되고 그한테 이제 뭐 자기 집에 좀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친구가 좀 불편해요. 아, 저 사람 너무 시끄럽고 무섭다고.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요리를 재료를 이용해서 제철 요리를 딱 선보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영국판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느낌인데 그 요리를 보고 맛을 딱 보면서 이 커플이 젊은 커플이 약간 표정이 확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요리 잘하는 남자가 매력적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또 붐을 일으키면서 요생남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요리를 잘하면 섹시한 남자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뭐 인식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녹록치 않은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봐서 화려한 직업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너무 치열한 현실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요리사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니까 되게 우아한 직업 같지만 사실 영화 전체를 봐도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3D 업종 같아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 새벽에 일하고 나서 새벽에 시장 가서 재료 골라야죠. 그리고 막 요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 기구와 도구를 이용해서 막 하잖아요. 특히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요. 한 이 아담이 그렇게 이 상처를 주고 파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인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굴을 석화했죠. 굴. 굴이요. 굴을 100만 개 정도 깝니다. 100만 개. 예. 물론 이제 하루에 다 까는 건 아니죠. 근데 한 어림짐작 삼아 한 4, 5년 정도에 한 100만 개를 까거든요. 그만큼 되게 힘든 일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혹시 굴 직접 까보셨나요? 먹을 때나 거의 대여섯 개. 그렇죠. 그렇게 보통 까도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도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담은 자기가 과거의 잘못을 약간 뉘우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굴을 까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노트에서 이제 한 100만 개 딱 쓰는 순간 그만두고 나가요. 스스로 자숙을 끝내는 거죠. 약간 셀프 뭐 사죄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저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5년 동안 100만 개면 하루에 몇 개지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550개 정도 매일 까야 돼요. 근데 그만큼 그러지 않고 550개를. 그래야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이제 반성도 했고 그런 걸 알려주는 동시에 굉장히 요리사라는 직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 업무 환경이나 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보여준 것 같은데 다음으로 꼽아주신 두 번째 명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담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결국 오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악당들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실력은 좋은데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도 공통점이긴 한데 자기 성질대로 모든 게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리사라는 것은 이 셰프는 특히 나 혼자 요리 잘하는 것은 크게 또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요리 잘한 것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요 이 다른 주방장 다른 셰프들도 요리를 잘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재능인데요. 이 아담은 좀 그런 면이 이제 부족해서 처음엔 레스토랑을 열고 막 다그쳐요. 사람들을 막 다그쳐고 특히 요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접시채로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좀 괴팍한 캐릭터인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오프닝 첫날 사실 이걸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오픈 첫날인데 이 회심의 역작이 되어야 되는 날인데
정말 좋은 유명한 사람도 많이 오고 막 그랬던 날에 자기 성격에 못 이기고 자기 이제 이 셰프들이 자기 원하는 만큼 요리를 못 하니까 결국 그냥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전액 환불을 하고 막 저렇게 집어 던지고 예예 그렇게 해서 전액 환불하는. 성격이 너무 이상한데요. 예, 그러니까 좀 순화된 장면인데요. 그래도 네. 영화에서 보면 더 극단적인 장면도 물론 나옵니다만 예, 이렇게 좀 그런 면이 부각되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뭐랄까요 자기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 쟤는 성격 이상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하냐면 자기는 요리를 그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요. 너한테 요리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담은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요리가 뭐 마치 뭐랄까요 음식 내 음식을 사람들이 갈구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먹는 게 아깝게 만들고 싶다. 네. 이렇게 약간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완벽주의를 꿈꾸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아담이 그 교수님께서 미슐랭 그 3스타를 목표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스타라는 게 해당 식당만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해도 좋다라는 그런 굉장한 찬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슐랭 가이드는 뭐 많은 분들 아시니까 이제 상식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타이어 회사잖아요. 네. 프랑스의 네.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맛집 평가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저도 파리 유학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저기 파리 오신다 그래서 저도 이 3스타 예약을 막 두 달 반 전에 겨우겨우 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야, 한 5개짜리로 하지 왜 3개짜리로 하냐 뭐 네.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시는데 3개까지가 제일 많은 거고요. 이제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하다 이 정도고 별 두 개면 요리가 훌륭하고 멀리 여행을 갈 만한 레스토랑이다 라는 네. 거죠. 이 음식을 먹으러 그래도 멀리 여행을 갈 만하다 라는 거고 별 세 개라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특별한 여행을 해도 될 만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스시를 좋아하면 그 스시를 정말 잘하는 곳이 뭐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갈 만하다 라는 거죠. 네. 참고로 이 미슐랭 가이드는 단순히 음식 맛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뭐 퀄리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해서 이제 결과를 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두 곳이 이 미슐랭 가이드 이제 별 세 개를 받았죠. 모두 네. 한 식당인데요. 네. 물론 예약하기 지금은 좀 힘들죠. 많이 힘들어졌는데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혼자 요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요리를 만드는 거다. 네. 이러면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이라는 것이 나 혼자 뭐 요리를 다 하고 이제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식당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에서는 약간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 이때 셰프는 그러니까 수셰프죠 최고의 이제 제일 책임 주방장인 셰프는 쉽게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휘자 중에는 연주자 출신들이 많으시지만 지휘자는 이 단원들을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 연주를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재능이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담이 첫 번째 오픈 날 그렇게 약간 행패에 가까운, 기행에 가까운 그런 걸 버리는 것은 결국 혼자는 요리를 잘하지만 다른 어떤 팀워크라든가 리더십은 부족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제가 아는 주방장한테 물어보면요. 회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팀장은 결국 자기가 일 잘한다는 것은 팀원들을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셰프는 그런 팀워크와 리더십이 중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고든 램지라는 셰프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든 램지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면서 정말 살얼음판이 따로 없다 주방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셰프가 요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평이한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장면을 좀 전에 본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이게 교수님의 설명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힘든 직업이지 않나 네. 이런 상사가 이런 히스테리 부르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자 다음 명장면도 어떤 장면이 나올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면은요. 이 아담이 사실은 이 파리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통 프렌치 음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리 재료를 뭐
세심하게 꼽기도 하고 약간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올드 패션이라 그래요. 약간 구식이라는 거지 요리하는 방식이. 네. 그래서 뭐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저런 걸 굉장히 비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요리를 어떤 저런 비닐에 넣어서 고기를 찌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오픈 첫날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료에 의해서 자기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전 파리가 아니라 지금의 런던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레스토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좀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네 번째 명장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번째 장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다시 레스토랑을 오픈한 가장 큰 이유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가 받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슐랭 가이드의 사람들이 실제로 와요, 식당에. 근데 네. 이걸 물론 알려주고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형적인 방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두 분이, 여기서 남자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주문할 때도 한 명은 메뉴, 한 명은 단품, 뭐 한 명은 또 와인, 한 명은 또 물. 그리고 약간 포크를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이 있다고 영화에서 밝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요. 예전에 아담이면 당연히 자기가 막 한다고 다른 셰프 다 비켜.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해야지만 제일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영화 후반부의 아담은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변모된 아담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거죠.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시간상 마무리를 하기 전에 셰프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들이 대부분 채용되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전문 식당은 채용 시 응시 자격을 전문 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리과학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의 조리과 및 식품공업과 그리고 대학의 식품조리학과, 외식조리학과, 조리과학과 등의 조리 관련 학문을 전공해서 체계적으로 조리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 체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학교 이외에는 사설 요리 학원이나 여성 인력 센터 등에 개설된 교육 과정 또한 습득해서 조리 관련 지식을 쌓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을 보면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식 조리 기능사, 산업 기사, 양식 조리 기능사, 중식 조리 기능사, 일식 조리 기능사, 보거 조리 기능사, 조리 기능장 등 국가 자격 종목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응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험 정보와 자격 정보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셰프를 꿈꾸는 취준생분들에게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이 영화를 보면요. 아담이 혼자 너무 잘났지만 결과적으로 한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도 너무 자기 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좀 변화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주어진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게 셰프의 한 미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의 두 번째 시간도 예술 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동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현대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내일도 저희는 오전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